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원지 성형외과 가슴 상담받으러 왔어요. 가슴 정말 크시네요. 고용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 모티바 고용물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힌다는 거. 원래 제가 가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술할 거는 모티바라는 보형물인데 중력에 의해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보형물이에요. 근데 촉감이 일단은 좋습니다. 상담도 다 끝났고 검사도 다 받았고 수술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가슴 수술하는 날인데 이거 모티바 인증서고요. 고객님 이름 적어주시고 이쪽에 성 적어주실게요. 지금 수술실 들어가고 있는데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모티바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촉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 모양이나 사이즈 이런 것도 진짜 의사 선생님이 잘 예쁘게 해주셔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구 중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친구들이. 근데 일단 촉감적인 것도 정말 제가 좋았고 절개했던 부분이 되게 조그맣고 되게 샤프심처럼 얇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물고 상처가 조금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원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해요, 지금.